그러나 백수집장이 내놓고 또 역두분이 또 내놓고 해가 지금 뭐 아, 3시간, 4시간 전부터 어? 상장하자고 그러는데 예? 그걸 가지고 뭐 더 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미안하지 말 말이죠. 이렇게 13일날 같이 했던 뭐 12일날 같이 했던 여기는 지금 오늘 상장하여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거 아니에요. 한 분도 빠져있어요, 사장님. 그리고 나는 못하는 얘기, 그러니까. 정의? 정의 안 된다, 그러죠. 그러면 천상, 저, 가부 표결문서 해줬습니다. 저, 의사결정 상장에 가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입해주세요. 다 기입하신 것 같아요. 다 기입해놓고. 그 다음에, 다음에 하는 분 기입해주시고. 반대 한 분 기입해주세요. 반대. 없습니다. 반대. 의사결정 상정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찬성 13명, 대표의원 13명, 한나라당은 전부 퇴장을 했으니까 10번으로 가져가겠습니다. 대수기원 13인 중 삼성 13인 기권 이름으로 입시의 강정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는 의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